대만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중국의 침공에 대비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대만의 선택은 고슴도치 전략입니다. 중국이 쳐들어올 경우 미국이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작전인데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선택한 무기가 바로 미국의 하푼 지대함 미사일입니다. 18일 대만 중앙통신은 외신을 인용해 지난 2020년 미 의회가 승인한 하푼 미사일 400기 판매권이 조만간 만료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만은 과거 미국으로부터 하푼 한대함 미사일을 구매한 적이 있지만 지대함 미사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미 국방부는 자국 방산업체 보잉과 하푼 미사일을 포함해 약 17억 달러 규모의 무기 주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구매자를 대만이라고 명시하진 않았죠. 루퍼트 해먼드 체임버스 미국 대만 상공회의소 회장은 과거 대만에 하푼 함대함 미사일이 판매된 적이 있으나 지상발사 형태 판매는 이번이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대만이 하푼 미사일 수령국인가 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대만 방어를 위한 장비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방산업계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대만은 주변에 지상로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했듯이 대만에 무기를 바로 공급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만은 미국 등 다른 국가가 전쟁 개입을 결정할 때까지 스스로 버텨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만은 가시를 세운 채 웅크려 있는 고슴도치와 같은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대만이 이번에 선택한 하푼 지대함 미사일은 고슴도치 전략의 핵심 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푼은 고래 잡는 작살이라는 뜻입니다. 하푼 미사일은 위치정보 시스템 수신기와 안테나, 레이더를 갖추고 있어서 먼 거리에서 정밀 유도 타격이 가능합니다. 종류에 따라서 최대 300km 밖 함정을 타격할 수 있죠. 하푼 지대함 미사일의 활약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영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정보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이 지원한 하푼 지대함 미사일로 러시아 해군 예인선을 격침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군 전략공보부 역시 하푼 미사일 2기로 러시아 예인 구조선 바실리베크호를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